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안철수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내지는 자매정당이라고 또 봐야겠죠. 거기에 한성교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즘 상당히 독자 행보를 거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던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하자. 우리 같은 비례정당끼리 통합하면 어떠느냐. 거기서 원한다면 내가 대표 자리도 흔쾌히 내놓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그쪽이 뭐 본인 얘기는 아니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칼에 거절했다 할까. 그랬는데 조금 여지를 남겨놨더라고요. 좀 그렇죠. 보셨죠? 예. 지금은 뭐 만날 계제가 아니다. 지금 뭐 대구에서 지금 코로나19 봉사하잖아요. 우한폐렴 봉사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아마 정치 입문하고 새정치를 계속 얘기했는데 한 10년간 새정치 중에 제일 재미 보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재미보기도 하지만 제일 잘한 일 중에 그렇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걸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 길로 저는 계속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만나서 통합하자 했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 시동 걸었는데 지금 때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거절은 아니에요. 지금 만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했는데 그 한성교 의원이 좀 뜬금없는 제안이고 뭐 한데 그분이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현역 그렇죠. 때도 좀. 이거 뭐 술을 좋아하셔서 주로 그분은 예, 술 냄새가 항상 많이 나셨죠. 그래서 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술 자시고. 술 먹었냐, 뭘 잘못 먹었냐, 술만 먹고 횡설수설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하게 비난을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한성교 의원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일리는 있습니다. 있죠. 일리는 있죠. 있어요. 그 안철수의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죠. 또 미래통합당도 저는 손해볼 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안철수도 이쪽이구나. 그런 걸확 심어준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그렇죠. 안철수가 이번에 지역구 지역구 안춤안 됐잖아. 하고 뭐 비례대표만 하고 사실상 그 저쪽 당그 공천을 많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또 거기서 공천신청을 많이 했잖아요. 약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공천을 많이 그렇죠. 받아버렸어요. 사실상 연대거든요. 연대라는 건 뭐겠어요? 아직 뭐 나는 가는 게 중도의 길이고 저쪽은 나 쳐다보지도 않는다지만 다음 선거 대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그 말을 타고 싶은 게 안철수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히 뭐 그런 통합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상황이라든가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 의료봉사 안 하면 만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안철수로서는 거절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뭐 사면 추가랄까?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비례 안철수 국민의당이 비례라도 하려면 최소한 3% 이상 득표 3%가 돼야 돼요.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3%가 좀 아슬아슬해요. 안철수가 지금 대구에 가서 동산병원인가요? 그땀봉 입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어떤 데서는 한 4%까지 올라간 데도 그렇죠. 있고 뭐 아직도 리얼미터가 4.7%고 갤럽이 2%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요3% 넘으면 좀 의석수도 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도 뭔가 좀그 미래한국당하고 손잡는 모습을 좀 길게 보면 보이고는 싶어 할 텐데 한선교 의원이 좀 약간의 성급하게 뭐 성급한 이렇게 면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제의를 하려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좀 않습니까? 진지하게 뭔가 좀 모색하는 그런 연구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5월 이전에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은퇴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또한달 정치 딱한달 남았잖아요. 저렇게 그 통합하자 뭐당 대표를 너한테 줄 안철수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신뢰성에 좀 의문이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물밑에서 사전 네. 정지 작업도 네. 하고 뭐 그렇게 좀 정식으로 예의를 갖췄어야 네. 하는데 네. 특정 신문과로 인터뷰해서 네. 이렇게 제의를 하고 또 황교안 대표하고는 네. 또 상의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철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나보다 황교안 대권 가도에 페이스메이커 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에 대한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한선교 의원이 은퇴한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가 좀 많이 돼봐요. 네. 한 예를 들면 만 17, 8석, 19석이 된다. 그러면 안철수 당 쪽에서 몇 석 되고? 네, 몇 석만 빌려오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두 당이 합쳐버리면은. 그렇죠. 교섭단체 되고 네. 제3당이 됩니다. 네. 판이 커져요. 판이 뭐 만만치 네. 않죠. 판이 커지니까. 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서로 지금은 좀 관망하고 뒤에서 의도를 캐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 쪽에서 예측하기로도 네. 지금 미래 한국당은 네. 지금처럼 통합당, 네. 통합 무슨 비례정당 안 만들면은 27, 8석을 얻는 것이고 네. 만들어도 네. 최소한도 17, 8석은 네.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선거 결과가 좋아져 버리면은 지금 네. 상황이고 네. 네.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한 20석 네.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죠. 국민의당하고 거기서 몇 석 얻어갖고 딱 통합해 버리면은 네. 아주 어엿한 그렇죠.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과거에 같은 지난 2016년 같은 국민의당 규모가 네. 또 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로서도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네. 당장 먹기에는 좀 민망하고 네. 그래서 명분이냐 대권이냐 그렇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길에 돈이 큰 돈이 수표가 떨어졌는데 네. 이거를 주술까 말까 뭐 이런 고민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주더라도 네. 이렇게 여건이 네. 형성이 돼야거든. 네. 그렇죠. 아 그래도 주서도 주술만하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칫하다가는 국민의당 지지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 의혹도. 네. 국민당 내에서는 나오는 네. 모양이에요. 안철수가 요새 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치적으로 희석시켜갖고 국민의당을 그냥 완전히 깔아치기 위한 고도의 무슨 그렇죠. 수법이 있는 것 같은. 네. 대구에 가서 방호복 입은 게 결국은 그 당 합쳐서 그 꼼수하려는 거야? 그게 새정치야? 또 이런 비난을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자기 속마음은 대권이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손을 잡는다. 저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그건 아직은 총선 이후가 될지 이전이 될지 그거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네. 총선 전에도 네.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당내에서도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권은희. 네. 이 의원이죠. 현직 네. 의원인데 네. 이 사람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네. 뭐 술 자셨냐 꿈 깨라 뭐 네. 스토커다 스토커 하는데 네. 여기는 저 지역구가 네, 광주죠. 광주 광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어찌고 저찌고 했다 하면 네. 거기서는 박살나요.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앞장서서 그렇죠.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술 먹었냐 잘못 먹었냐까지 굉장히 거친 말을 썼죠. 네. 근데 이태규 의원이나 네. 뭐 아주 네. 측근 아닙니까? 지금 네. 둘이 남았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권은희, 이태규 두 사람이 네. 이제 안철수를 지키고 있는데 네. 또 당내에서도 명분도 중요하지만 네. 아 살고 봐야 할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대권을 노리든 말든 하지. 그렇죠. 뭐 마크롱만 네.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마크롱이 되느냐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태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합이라고 하지만 미래 한국당이 국민의당으로 오는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거는 뭐 아, 오든 가든 서로 그렇죠. 합친다는 그렇죠 그런 뜻만 합쳐지면은 뭐 그 어떻게 하는 것은 뭐 형식적인 문제니까 네. 아무것도 네. 관계가 없죠. 상당히 국민은 단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네. 쌀 떨어지고 다 이런 판에 쌀가마니 네. 지고 와서 이거 드세요.
하면은 뭐 우리가 거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죠. 아,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싹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성교가 아주 그래도 지금 사선인가 했죠. 그렇죠. 한 사선 용인 쪽에서. 예. 네. 그냥 뭐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좀 무섭게 좀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선을 아무나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바닥에 열심히 뛰었다고 봐야죠. 그럼 뭐 국회의원 하려면은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포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안철수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권 대선 주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뛰어야 그렇죠. 경쟁력도 생기고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이긴다. 그건 대선에서. 맞는 얘기죠. 혼자 뛰면 뭐냐. 그렇죠. 뭐 아주 말은 제대로 맞는 얘기예요. 지금 사선 원답게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낙연 뭐 박원순 그거는 뭐 우후죽순처럼 많죠. 뭐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는데 하여튼 후보는 많아요.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지금 나오는 사람이 황교안? 없죠. 황교안 정도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저 별로. 아, 그러니까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컷오프 시킨 것은 황교안 측이 김영호 공관위원장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대권 경쟁 후보들을 다 처벌했다. 자기하고 김태호 컷오프 시키고 김병준이는 세종시로 쫓아버리고 그래갖고 혼자 뛰어갖고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과거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식당들도 몰려있어야 힘이 나잖아요. 족발집도 몰려있고 모든 게 몰려있어요. 냉면집도 몰려있고 신발 가게도 몰려있고 그래야지 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크는 거죠.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이왕이면은 대권 후보라고 생각한다면은 중도를 표방하지만 보수 쪽을 끌어안으면서 같이 뛰고 하려면은 고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고랑이 굴에.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YS요? YS 그렇죠. 자기가 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그때 뭐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냥 밀고 땡기고 싸우기도 하고 내각제 파동 때는 배낭 메고 그냥 저 마산 무학산인가요? 거기도 올라가고 많이 싸웠죠. 어쨌든 3당 합당에서 민자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권을 쟁취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과 같은 국민의당 뭐 거기서 비례가 한두 명 나올지 어쩔지 뭐 지금도 알 수도 없고 또 통합당으로 간 의원들이 자기 계라고 하지만 또 정치적인 행로가 달라져 버리면은 그렇죠. 뭐 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회를 한번 볼 수도 있겠다 하니까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에서는 의리라고 이런 거는 이번에 공천 떨어진 그 미래통합당 가서 공천에 떨어진 이찬열 의원 수원에 그분이 떠날 때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가 공천 다 주고 만들어주고 안 되는 거를 다 만들었는데 재선인가 뭐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선인가 해갖고 저 상임위원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 미래통합당 가기 하루 전에 어디 상가집 가는데 저 미래통합당 갑니다 딱 한마디 하고 갔다고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서운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운하죠. 정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통합당도 좀 서운해하는 기운들이 많아요. 아니 정당 하나 만들어줬더니 이게 완전히 이제 독자 노선이네. 미래한국당이 한성교 대표가 그렇죠.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하고도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비례공천 이 문제가 논의하기 위해서 비례공천이 마감된 날 9일인가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내가 영입한 인재들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좀 배려를 해야 한다. 그렇지. 황교안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자기가 영입을 했을 때는 다 여러 가지 약속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뭐 누구도 특정 인사 봐주고 이런 것도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렇죠. 나는 내 대로 내 주관대로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통합당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이게 뭐, 닥쳤던 개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지금 뭐 마이웨이 색이 좀 강하죠.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잖아요. 네. 굉장히 500몇 명인가 왔죠. 그렇죠. 상당히 네, 531명. 네, 상당히 네. 많이 왔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1번을 저 황교안 대표는 그 윤주경, 예, 예. 그 윤봉길 의사 예. 손녀, 장손녀 예. 거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건 검토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여러 명을 그냥 일축을 예. 해버렸어요. 원오브 됩니다. 이 얘기예요. 예, 여러 예.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당에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메시지 때도 나왔고 거기에 집사 역할도 하고 유일하게 면회가 되는 유영아 변호사 이분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심사를 해달라니까 그렇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뭐 꼭 유영아 때문에는 아니지만 사실 큰 결단을 내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그 탄핵 그 과정에서 서운한 게 많았겠어요. 하지만은 그 미래 통합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라 분열하지 말고 사실 친박들 눌러 앉힌 거거든요. 예. 사실 큰 공헌을 이번에 해준 거예요. 예. 분열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이런 뜻인데 사실 그 정도 하나 정도는 요영화 정도는 우리 정치상 사실을 원래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배려는 좀 정치 관례상 좀 했던 게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였죠. 그렇죠. 이번에 그것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예. 뭐 좀 서운한 마음 이런 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섭섭하다고 생각을 네. 하겠죠. 네. 통합당 측에서는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을 이렇게 해줘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통합당을 뒤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점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슨 유영아 한 사람 정도. 공천했다 해서 그걸로 뭐 정치권을 어떻게 휘어잡고 그럴 상황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초선 의원 한 명은 국회에서 저 유리창 닦고 화장실 청소하는 군번이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초선이라는 거는 뭐 거의 뭐 힘이 없기 때문에 좀 그 정도는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딱 잘라서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원래 개파 조장하고 보면 안 되는데 심사는 하겠다. 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칼 같은 말이죠. 네. 유영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메신저로 돼갖고 통합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사실상 친박이 다 이번 공천에서 괴멸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다 잘랐죠. 이번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배 두 척을 없애버렸어요. 친박 배를 없애버리고 또 하나는 탄핵 주도한 사람 배도 부숴버렸어요. 네. 거기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홍준표 오적이라는 사람을 싹 청소해버렸어요. 친박도 다 청소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소는 이번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아주 진공청소기 신형으로 샅샅이 청소했어요. 깔끔하게 그건 정리했습니다. 평가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 청소하고 새로운 가구가 들어왔는데 이 가구가 새로운 가구 아니라 많이 보던 중고 가구란 말이죠. 가보니까 브랜드가 MB라고 써 있어요. 친이계가 의외로 그 자리에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좀 비판하는 사람은 청소는 평가해 주겠는데 좀 수도권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게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그거를 좀 얘기하고 있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황교안 대표하고 만나서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는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된 모양인데 이런 공천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가려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도 힘을 가지고 그래도 김종인 힘이 있네. 살아 있네. 이렇게 해야 선거를 제대로 그렇죠.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저분이 정치 경험이 아주 좋아서 상황을 보는 분석력이 저는 탁월하다고 봐요. 탁월하죠. 이대로 접수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좀 수정을 하고 빨간 사인펜으로
약간 수정을 하고 예.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하겠다 이거죠. 언론으로 말하면 데스크를 좀 데스크를 보겠다 얘기예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청소에 대해서는 뭐 말 안겠다 했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그건 또 말도 맞거든요. 우리가 봐도 예. 고개가 좀 갸우뚱한 옛날 인물들 구태연한 인물을 조금 한 면은 좀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는 저는 김용호 공청관리위원장이 좀 평가를 합니다. 예. 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너무 오래된 가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점은 좀 뭐 고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김종인 그 전 대표가 그건 뭐 판단을 잘한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네.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서도 한상교 대표 그런 네. 회동에 대해서 회동 자체는 거부를 했지만 네. 비례당끼리 연대 네. 통합을 하자든가 네. 또 당신이 와서 당대표를 맡으시오 이런 부분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회동을 할 여건과 상황이 아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큰 뭐랄까요 수를 둘 가능성 네.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감히 얘기는 안 해도 땡큐 하겠다는 거죠. 네, 불감청 고소원. 우선 뭐 안철수 대표가 저 대구에서 저 의료 봉사 좀 끝나고 하면은 좀 진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총선 전국이 되다 보니까 전국이 아주 여동을 치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현명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